9월 10일 대전 SSG전에서 하나의 선발 투수로 나선 김민우 선수가 지난 경기 완투승에 이어서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김민우 선수는 6이닝 동안 101개의 공을 던지면서요. 6피안타 2볼넷 6탈삼진 무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는 등 SSG 타선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즌 6승째를 땄죠. 올 시즌 힘든 시간을 보낸 적도 있지만 최근 마운드에서 좋은 투구를 선보이면서 하나 팬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는 김민우 선수를 전화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 이글스 투수 김민우입니다. 아 전화로 이렇게 하니까 또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아 예, 맞습니다. 네. 두 분 되게 친하죠? 아 그럼요. 우리는 또 힘든 시간을 같이 했기 때문에. 서산에서. 네. 김민우 선수 어제 제가 잠깐 통화했었는데 경기 후에 아내분이랑 데이트한다고. 아 예, 맞습니다. 그 와이프가 아기 본다고 요즘 몸이 힘들어가지고 저녁에 짬짬이 시간 나면 그냥 네,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 빨리 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맞아. 빨리 했지만 심적으로 좀 안정이 많이 되죠 그래도. 네, 저 엄청 되고 있습니다. 애기가 있으니까 좀 안 될 때도 직감은 좀 힘이 나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으로서의 의무감이 책임감이 그렇죠. 생기더라고요. 또 김민우 선수 같은 경우는 더하지 나랑 같이 서산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 우리 같이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몇 년도요? 그때가 2018년도 19년도 막 그랬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때 저는 2군에 쫓겨나고 그럴 때 이제 네 뭐 포지션 없어지고 포지션 없고 막 네. 아 저는 선배님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선배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손가락 그게 네 혈행장애 혈행장애가 왔고 그다음에 공황장애도 같이 왔고 웃을 수 있는 얘기를 좀 많이 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죠. 김민우 선수 당시 좀 어떤 상황이었어요? 계속 뭔가 좋은 모습을 올라가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계속 막 아프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좀 이것저것 안 좋아지면서 네 사실 많이 힘들었죠. 근데 근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같이 계시는 선배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조금은 빨리 극복하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솔직히 올림픽 멤버에 김민우 선수 뽑히는 거 보면서 솔직히 좀 많이 뭉클했어요. 작년에 좋은 성적 내고 대표팀으로 선수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동적이었고 되게 고마웠습니다. 네. 선배 정근우 선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2021년 도쿄올림픽에 대표팀으로 참가했던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제가 이글스 TV에서 인터뷰한 걸 봤거든요. 야구장이 호텔 옆에 있어서 혼자서 막 그렇게 구경했었거든요. 시합도 없는데 그냥 걸어다니면서 막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근데 이번에 정말 이렇게 좀 뭔가 잘 돼서 가서 이제 던지게 되잖아요. 거기 가서 요코하마 가서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기분이. 요코하마 병원을 갔던 선수가 그 경기를 던지려고 일본을 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때 힘들 때 예, 거기를 갔던 곳이었는데 때마침 경기장도 요코하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막 혼자서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해서 요코하마 그 주위를 엄청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야구장 보면서도 와 야구장 좋다 이랬었는데 거기서 던지니까 아 그냥 던지고 있으니 예, 무슨 감정이라고 딱 정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그러면 그 어깨 때문에 갔던 시기가 2016년도였어요? 네 그럴 거예요. 2016년도일 거예요. 거기서 재활도 하고 좀 치료도 받고 막 이랬었죠. 좀 장기간 있으면서 2016년도에 사실 어깨가 많이 안 좋아졌고 공을 던지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로 인해서 흑사 논란 있었고 항상 나오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김민우 선수 입장에서는 난 몸도 아픈데 이런 어떤 여론 때문에 아마 마음을 더 많이 다친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뭐 혹사 논란 하면서 그때 좀 다쳤을 때도 이렇게 언론에서나 인터뷰도 많이 받고 했었거든요. 네. 기사도 많이 나오고 사실 혹사라고도 생각을 안 했고요. 그때 당시에 다치게 된 계기도 한 포인트 때문인데 제가 욕심부리다가 다치게 된 계기라서 어떻게 혹사 논란이나 이랬을 때 제가 뭐 아니다라고 명쾌하게 이렇게 말을 못해서 좀 그랬었는데 지금이라도 말씀드려서 네. 아, 그 한 포인트라는 게 뭐 어떤 부분일까요? 다치게 된 날이 있는데 그날 이제 공을 좀 많이 던지게 됐어요. 연습 때 감독님께서 그만 던지라 했는데 제 성에 안 차서 네, 그냥 공 가는 게 제가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던지다가 결국 그렇게 된 거여서 2016년도에 그렇게 여러 가지 재활 과정을 겪으면서 2017년도 5월 17일 날 대전 넥센전 앞두고 1군 엔트리 등록됐다가 501일 만에 등판했어요. 당시 마운드에 오를 때 팬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를 잊지 못할 것 같은데 그때 어땠어요 기분이?
사실 제가 뭐 크게 대단한 선수도 아니고 그냥 신인 때 들어와서 조금 주목받다가 크게 다치고 그렇게 긴 시간을 재활하고 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기억해줄까? 그냥 이건 나 혼자만의 기쁨이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운드 올랐을 때 팬들이 환호해주시고 응원해주니까 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네, 좀더 뭉클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선수는 확실하게 그라운드 있어야 돼. 팬들의 소중함과 본인의 존재 가치를 그때 느끼는 것 같아. 아, 네,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 감정은 쉽게 잊지 못하죠. 못하죠. 아. 김민우 선수의 신인 시절 별명이 빅 베이비였어요. 2015년 시즌 초반은 정말 힘들었다가 후반에 리그 토종 투수 평균자책점 1위에 오를 만큼 반전의 성적을 거뒀었거든요. 그 기억이 어떻게 지금 남아 있는지요? 크게 뭔가 크게 다가오는 거 없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된 거여서. 근데 내가 볼때 김민우 선수는 신인 때 김광현 선수 보는 것처럼 김광현 선수요? 예, 네. 이게 1년이 정신없이 흘러갔던 거예요. 그냥 뭐 신인 투수가 들어와서 갑자기 선발 로테이션 들어갔지. 그쵸. 또 뭐, 그러다가 또 구원 투수로 갔다가. 힘들었다가 다시 막 후반에 좋아졌지. 이게 뭐 내가한테 무슨 이런 상황이 생겼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신없는 한 해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김민우 선수가 프로 입단 이후에 투구폼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수정을 너무 많이 한다. 맨 처음에는 아, 저런 투구폼은 부상 위험이 높다. 뭐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수정이 되면서 이제 지금의 투구폼까지 왔는데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는 게왜 수정을 이렇게 하는지, 본인이 원하는 건지 아니면 뭐 코치나 지도자들이 원한 부분이었던 건지 좀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잘 되기 위함이지만 엄청 많이 바꾸긴 했었어요. 이게 제가 기존에 신인 때도 들어왔을 때 부상이 많은 팔수령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만났던 투수 코치님들이 바꾸기를 많이 권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네, 안 되다 보니까 또 계속 바꾸기도 하고 한 3년 전까지 빼고 그전에는 계속 매년 바꾸면서 온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인 스스로 제일 답답함은 뭐냐 그러면 볼 가는 궤도랑 구속에 제일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먼저 들어요. 본인 어땠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바꾸면서 결국 지금 다시 원래 폼이거든요. 결국 그냥 제가 힘을 제일 잘쓸수 있고 제일 잘 던질 수 있는 폼으로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 또한 경험이니까. 그럼요. 네. 근데 사실 김민우 선수처럼 그렇게 투구폼을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바꾸는 투수가 과연 있을까 좀 궁금해요. 잘 없지 않을까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하나에 계속 있기 때문에 이 팀에서만 봤을 때는 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스피드가 이렇게 등판 때마다 급격하게 많이 차이 나서 일단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보통 투수들이 네. 스피드 변화가 있으면 거의 2, 3km에서 노는데 얘는 그쵸. 뭐 7km, 8km씩 벗어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스피드 차이에서 이거 뭐지라고 했던 적은 없고 진짜로 그냥 잘하고 싶어서 그 마음 하나로 계속 뭔가를 변화를 주고 했던 거라서 하다가 안 되면 또 변화를 줘보고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코치님에게 해서 뭐또 다른 변화를 줘보고 들어보니까 그냥 이기고 싶은 거네. 잘 던지고 싶고 뭐 스피드는 중요하지 않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데 결과만 내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이렇게 자주 바꾸면 결국 나의 정체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선수가 될수 있을 거라는 그런 걱정 혹시 안 해보셨어요? 사실 네, 막판에 결국 그 생각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래 제가 지금 던지는 폼으로 돌아온 게 결국 좀 그런 생각들이 컸던 것 같아요. 원래 김민우란 투수가 제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하게 되면서 다시 지금 폼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포크볼 언제부터 드는 거예요? 포크볼 한 신인 때 원래 던지다가 1년 동안 그 뒤로는 계속 안 던지다가 지금 한 3년 전부터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20년 후반기 때부터 던지면서 되게 빛을 좀 봤죠. 포크볼이. 예, 맞습니다. 카운트 잡는 포크볼, 결정구 던지는 포크볼이. 그러면서 그다음 연도에 개막전 투수로 선발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2년 2년 연속으로. 연속으로 네. 그 부분은 어때요? 투수 입장에서는 부담도 되고 영광스러운 부분도 있겠죠. 개막전 선발 투수로 나간다는 게. 사실 작년에 처음 개막전 선발 나갔을 때는 개막전 선발에 대한 무게감,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을 사실 크게 와닿지는 못했어요. 처음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제가 작년에 이렇게 1년 풀시즌을 치르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으니까 올해 개막전 선발로 또 나가게 됐을 때는 작년보다는 훨씬 큰 네, 좀 부담감이랑 책임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작년에 너무 많은 것을 이루었고 이제 그 자리를 또 지키려고 하니까 올해 좀더좀 부담감과 책임감이 좀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예. 올 시즌 앞두고 좀 부담을 더 많이 갖게 됐어요?
그쵸. 작년에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서 올 시즌에는 그 이상은 안 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비 시즌부터 준비하면서 그래서 어려웠던 것 사실 올 시즌 성적이 뭐 기대한 만큼에는 못 미치고 있어요.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7월에는 4차례 선발로 나왔다가 두 번의 패전과 두 번의 노 디시전 경기가 있었고요. 8월 23일 대전 LG전에서 승수를 올리기까지 5월 24일 두산전 승리 이후에 무려 4차례의 노 디시전과 다섯 번의 패전을 기록한 터라서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시즌 초부터 시즌 중반까지 사실 너무 잘 못했죠. 네. 계속 뭔가 안 풀리더라고요. 작년이랑 비슷하게 던진다고 해도 그게 계속 맞아 나가고 볼넷도 많아지고 하면서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생각했던 게 작년에 보여줬던 모습 때문에 올해 부담감을 가지고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 너무 어렵게 던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만 새 게임 전부터 최대한 로케이션도 단순하게 쓰고 좀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과도 이렇게 좀 좋게 따라오니까 제 생각이 맞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지난 9월 4일 대전 NC전에서 프로 데뷔 8년 만에 첫 완투승을 거뒀습니다. 공 106개를 던지면서 자신의 손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완투승을 경험했는데, 당시 기분이 어땠어요? 사실 던지다 보니까 공 개수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안 치를 때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번 욕심을 내봐도 되나 안 되나라는 생각을 좀 왔다 갔다 했었어요. 올 시즌 초 중반이나 좀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제가 욕심을 내면서 뒤에 무너졌던 경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될까 안 될까 했는데 그래도 개수가 괜찮으니까 조금 더 힘내서 해보자. 그리고 코칭 감독님도 계속 가라고 하시고 결국 마무리 짓게 됐는데 마지막 타자 잡고 나서 그냥 힘들어서 끝났다. 그냥 이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던지고 내려와서 이게 이제 5년 만에 첫 완투승 하나에서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하니까 그때부터 실감이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런 것도 하나씩 해 나가게 되는구나 하면서 좀 많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 작년 두 자릿수 승수 올렸을 때 인터뷰 내용이 기억이 나. 그래요. 되게 10승을 하고 나면 뭔가 다음날 야구장 나갔을 때 뭔가 많이 바뀌었을 줄 알았는데 똑같다라는 거야. 진짜 10승이라는 거는 다른 세계 얘기 같았거든요. 형님 저한테는 이걸 바라면서 뭔가 너무 가까워졌을 때야 이거라면 어떨까라는 진짜 전 세상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똑같이 내일이더라고요. 그렇지. 또 해가 떠 있지. 와, 진짜. 김민우 선수 어제 뭐 와이어 투 와이어 중인 1위 팀 SSG를 상대한다는 게 타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은 걸 갖춰 있는 팀인데 어제 김민우 선수가 잘 던진 건가요? SSG 선수들이 좀 타선을 잘해서 공략을 잘 못한 건가요? 둘 다라고 하겠습니다. SSG도 분명히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부담스러운 상황도 있었을 거고 거기다가 제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서 예전에는 특정 팀은 내가 좀 약하다는 본인 스스로가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팀을 만나도 내 볼만 던지면 되겠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마운드 되게 편안해 보이던데. 선발 투수를 계속 해오면서 그전에는 막창 팀을 만나거나 했을 때 조금 부담스럽다 오늘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막 이런 생각을 가지다가 계속 해보다 보니까 그냥 다 똑같아지더라고요. 결국 나는 내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거고 내가 잘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신인 때 빅베이비로 주목받고 간식을 많이 받았던 김민우 선수로서 후배 지금 문동주 선수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진짜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신인 때 왔을 때 항상 선배님들이 저한테 했던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단순하게 다치면 안 된다. 안 다치면 할수 있다고 그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동주한테도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네, 다치지만 말하고. 김민우 선수도 지명 순서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문동주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캠프 때부터 난리가 맞아. 났죠. 구속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린 선수가 1군에서 공을 던질 때는 아마 김민우 선수 입장에서 옛날에 내 모습도 많이 생각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저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이죠. 너무나 큰 돈을 받고 왔고 와서 공 던지는 거 보면 진짜 괴물이에요, 괴물. 다치지만 않고 잘몸 만들고 또 거기서 열심히 하고 경험 쌓다 보면 분명히 저보다는 훨씬 몇배더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우 선수 이제 시즌이 정말 몇 경기 안 남았어요. 네, 올해도 좀 아쉽게 팀 성적이 참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 부분들 뭐 한화 선수들도 그렇고 더 전체 구단도 그렇고 참 팬들한테 되게 미안한 부분이 클 거예요. 많이 아쉬울 텐데 어떠세요? 그쵸. 사실 매년 매년 새로운 해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시즌이 끝났을 때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늘상 그랬잖아요 저희가. 근데 지금 계속 그렇게 해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1-3발로서 팀의 정말 에이스로서 책임감도 분명히 있고, 이제는 보천들이 많이 없는 하나에글스에서 톨톡스업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야구장에서 제가 먼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야구로든 인성으로든 후배들도 알아서 또 잘 보고 배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한화 팬들을 무살팬이라고 많이 하는데, 아까 김민우 선수가 말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네. 네, 팬들은 관중석에서 또 열심히, TV를 통해서 열심히 응원을 해야 되는 거고, 내년에는 또 다른 모습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으면 안 되니까요. 팬들이 선수를 보살피지 말고 선수가 팬들을 또 보살피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잘하겠습니다. 김민우 선수 오늘 감사합니다. 오! 최강야구 유현인! 나의 키스톤! 당국대학교 4학년 류현인입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how me your